안녕하세요. 얼큰TV 시청자 여러분, 큰얼큰이 손재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용 에그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을 보세요, 여러분. 이 부드러운 계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와, 맛있어, 맛있어. 네, 여러분, 이 겉에 반죽한 게 고구마랑 찹쌀가루 그리고 계란 반죽이라서 쫀득쫀득하거든요. 근데 얼큰이가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씹는데 오래 걸렸습니다. 조금씩 떼어서 주겠습니다. 여러분, 이게 굉장히 진짜 찹쌀떡 식감의 그 쫀득함이 있어요. 보세요, 손 끈적끈적합니다. 자, 얼큰이. 네, 역시 얼큰이 잘 먹습니다. 퍽퍽하니까 우유를 좀 마시겠습니다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, 얼큰이? 네, 여러분, 이 에그 타르트가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얼큰이가 한번 삼키는데 엄청 힘들어했습니다.
네, 여러분은 반죽하실 때 찹쌀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반죽하세요. 네,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, 행복하세요.